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21회 이 과목입니다. 수리학, 약제와 수방전기. 자, 이거 분야 출제했던 기출예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회차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빼버리더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기만 잘 익혀놓으셨으면 뭐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러니까 항상 회차마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맞춰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 외에 기본적인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뭐한 5개 정도는 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20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만 맞으면 그렇죠? 60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은 한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내가 더 많이 맞아서 뭐 80점, 그렇죠? 80점 이상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60점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점성계수 가는 건데, 점성계수하고 동점성계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옵니다. 액체의 경우에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점성계수 값이 감소한다. 액체는 감소하고 기체는 거꾸로 증가하는 거죠. 점성이라는 것은 마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액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마찰이 줄어드는데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마찰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점성 계수를 유속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점성 계수죠. 동점성 계수. 그러니까 자, 이런 관계냐? 이런 관계냐? 아니면 자, 요런 관계냐. 그렇죠? 요런 관계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단위가 뭐예요? 밀도죠? 밀도. 자, 이거는 점성 계수입니다. 점성 계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단위 갖다 비교하면 이 동점성 계수 단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제곱미터로 표현하면 제곱미터 세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점성 계수 단위는 뭡니까? 자,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의 단위는 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자, 요렇게 했을 때 나오냐? 요렇게 했을 때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런 단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요거 단위니까 봅시다. 자,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크. 그래서 여기는 자, 킬로그램 나누기 자, 세제곱미터다.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값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세제곱미터 나누기 자, 미터 퍼 세크. 그죠? 그 얘하고 얘하고 나눠지니까 두개 남죠. 따라서 제곱미터 퍼 세크니까. 자, 그럼 답은 뭐예요? 요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라고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점성 계수를 갖다 유속이 아니고 자, 무엇을 나눴다? 밀도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점성 계수는 유체의 전단위의 속도 영상. 전단능력은 자, 점성 계수에다가 dy분의 du, 속도의 9배,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는 요거와 요거의 자, 비례 상수이다. 그쵸? 전단능력과,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 경사라고 하죠? 9배. 또는 속도 경사. 자, 그에 따른 뭐가 된다? 자, 비례 상수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6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동점성 계수와 어떤 거? 바로 점성 계수 사이에 자, 이런 관계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게 점성 계수를 자, 밀도로 나눈 값이다라는 거.